많이 드셨나 봐. 얼굴 많이 부었는데. 네. 아, 애기. 아유. 아유, 이뻐라. 너랑 나랑 기분 나빠서 싸운 걸로 갑자기 아주 엉뚱해진 거 맞아? 물어보고 싶었고. 대부분 술 먹고 힘드니까 그 다음 날 2시까지는 그냥 시체라고 해야죠. 어린이집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상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 17개월. 그 정도 먹는 것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먹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뭐 이게 뭐 가끔이면 괜찮은데 매일 저렇게 드시면 아, 몸이 남아나질 않을 텐데. 아이고 앞에 만나줘. 아가 만나줘. 애가 배고프겠다. 배 많이 고플 건데? 10시에 우유 한 번 못 까먹어서. 그러니까 좀 주면 되지. 그러니까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또 왔어. 밥 먹었어? 아니요. 아침 안 먹었어? 네. 잠시만. 아유, 조카들도 뭐 밥도 안 먹어. 뭐 먹어? 얘들 배고프대. 그러니까 뭐 먹냐고. 저녁 먹자고? 사와. 뭐 사와? 맨날 먹는 거 사오라고. 어? 맨날 먹는 거 사오라고. 응? 맨날 먹는 거? 내 약 사오라고, 내 약. 여기 있잖아, 네 약. 네 약이 어딨어? 약이 뭐야? 어? 두 개 있고, 이거 있고. 네? 어머, 모자르는 거 사오라고. 네? 어머, 설마. 모자라. 진짜로? 응? 맥주는 냅둬, 내 입가심이야. 아, 그냥 소주 먹고 안주로 맥주 먹어. 이렇게 하는 거. 매일 먹어요, 매일 먹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한 병? 딱 그거 먹고 자면 좋은데 와이프는 그렇지 않으니까. 뭐 매일 새벽까지는 아닌데 그 새벽까지 먹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혼자 드시는 거야? 나 좀 더 드셨구나. 이 어두운데. 술 너무 많이 먹어요. 뭐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알코올 중독이 뭐 초기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게 있지 않을까. 술 끊자라고 얘기해 본 적도 있어요. 와이프한테. 술을 끊는 자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절대 못 끊는다. 안 먹는 날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진짜로 뭐 출산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그냥 왜냐면 제가 그 순간만큼은 집안일을 안 해도 되고 저도 이제 앉아 있는 동안에는 이제 4시간. 아이고야. 진짜 더 사오셨네. 아니 아까 애기들 배고프다 그랬는데. 술 많이 있는데 왜 그걸도. 우와. 근데 또 저걸 사오시네. 그러니까. 아 이게. 저거 소스 줄까? 예, 모더기 뜨거워. 밥 먹자. 쪽쪽이 가져와라. 잘 먹겠습니다. 했어, 엄마 딸? 네. 배고팠지? 국물에 밥 말아 먹어라. 밥들을 많이 먹어라, 밥들을. 잘 먹겠습니다. 밥 안 드세요? 아니. 부끄러. 아, 또 술에다가. 진짜 찾아오고 있다 지금. 감자 먹어.
내 먹을게 내게. 아이고 내 속이 다 아프다. 진짜 안 좋을 텐데. 와, 속이 아프다 진짜. 아이고. 엄마. 여기 재워. 조카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까지고 먹자 알겠지? 아, 이거 또 TV만 켜놔. 아, 저걸 한 모금입니다. 불만을 얘기해봐. 응? 불만을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뭐 얘기만 하면 뭐 다 지가 다 오르는데. 어제 저녁에 내가 물어봤잖아. 넌 고칠 의향이 있냐? 없다며. 뭐 굳이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없다고 그랬어. 고칠 게 없어.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고쳐야 되는 게 맞는데 난 고칠 게 없다고. 고칠 의향이 없는 그러니까, 게 아니라 고칠 근데, 게 없어. 봐봐. 근데 그 아무튼 그렇다 치고 너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고쳐. 너 엄청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야. 내가 뭘 물어봤는데 이게 시비조다. 그러면 이 틀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 물어본 게 아니야. 그냥 니언 답은 정해져 있어. 그 답도 다 내렸어. 마침표 찍었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래. 답을 다 정해놓고 네가 마침표 찍었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하냐. 뭘 물어봤는데 마침표를 찍었는데. 물음표 점 몰라? 계속 짠아.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야. 우선은 들어. 모르겠어, 이게 지금 대화 이게 거기에 대해서도 이게 나는 그 생각이 전혀 없어. 난 시비가 아니었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이거 어제 하신 얘기 술 먹어서 까먹어서 또 하신 건가? 응. 첫끼로 소주를 드시면서 어제 했던 얘기를 또 하시면서 이 댁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모든 일상을 단계가 다 뒤로 딜레이 돼 있어요. 다 뒤로 미뤄져 있는 거예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것이 10시로 딜레이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통 10시나 이쯤 11시에 잠자는 거를 이 댁은 다 2시, 3시로 다 딜레이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 걱정이 되는데 뭐 육아도 그렇고 이제 뭐 남편이 뭐 안 도와줘서 힘들다 뭐 그런 것 다 이해는 되는데 17개월 아이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두 분이 이제 술을 먹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 아이에게 뭐 11시 넘어서 뭐 우유자 주고 2시 넘어서 뭐 이유식 주고 이거는 좀 너무 아이에게 문제가 있죠. 좀, 이거는 네. 너무 방치가 되고. 아니 근데 아내분이 또 촬영한 날 뒤에 영상을 보니까 혼자 또 이렇게 어두운 데서 술을 드시는데 이렇게는 뭐 매일매일 혼자 조금 더 드시는 거예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낳기도 전에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지금도 그렇지만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꼭 뭐 먹고 의지를 거기 술에 의지를 해서야지만 그래도 좀 자니까. 그 친구들 와가지고 먹을 때도 저는 다음날 일 나가니까 10시 되면 들어가 잤어요. 근데 새벽까지 먹는데 가끔씩은 제가 새벽 2시, 4시, 3시면 시끄러워서 일어나거든요. 나오면 아직까지 먹고 있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안 자요, 그 꼬맹이들 둘이.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아 먹는 거 뭐라 안 하고 시끄러운 거 뭐라고 안 하고 안 할 테니까 애들 재우고 먹으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래서 좀 패턴을 좀 일반 사람 하는 식으로 좀 패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제가. 제가 볼 때는 아내분이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거는 제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가 어린이집 보내십시오. 그러면 엄마도 좀 뭐 여러 가지 여력이 좀 생길 거고요. 아이가 가 있는 동안에요.
근데 엄마 편하라고 그 이유만으로 어린이집에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아이가 꼭 발달에 필요한 발달 자극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애를 내팽겨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아빠는 일단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 매우 적은 것 같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아빠가 아이한테 발달 자극을 하나도 안 준다고 말을 못하는데 거의 안 줘요. 그죠? 엄마는 아빠에 비해서는, 남편에 비해서는, 아내분은 그래도 아이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질이 좋은 발달 자극을 주진 않으세요. 그냥 아이랑 아주 양질의 상호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짬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짬이 없느냐 하면 일단 늦게 일어나고요. 일어나자마자 뭐 애 뭐 조금 챙겨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카들이 하교를 하면 집에 오면 아이들이 좀 많이 돌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에 외식을 가서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불판과 그 식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아이와 그렇게 양질의 질이 좋은 상호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아이랑 정말 이렇게 부모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단한 그런 기본을 갖고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집안에 사람은 우글우글 많은데 아이가 발달하도록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이렇게 부모가 집중해주는 시간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대체로 생활이 이렇다면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누가 더 잘했고 더 못했고 없어요. 두 분은 정말 똑같이 정말 부모로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의논하고 많이 깨닫고 많이 반성하고 해야 되는 면이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